저는 막 여기서 춤추고, 아, 여기 하는구나. 거리 공연이 많아서 볼만한 재미가, 쏠쏠한 볼만한 재미가 많았었어요. 막 튑도 던져주고, 저 앞에 배트맨 가네. 튑을 던져주면, 아, 움직이네, 저렇게 움직이네. 아, 팁 던져주니까. 아, 오. 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것 뿐만 아니라 가장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브레이크 댄스라 그랬죠. 그 브레이킹을 많이 쳤었어요. 여기서 핫도그 냄새 좋다. 저녁을 제대로 먹어야지. 핫도그에다가 뭐를 저기 감았을까? 삼겹살을 감았나? 아, 베이컨을 감았구나. 핫도그에다가 맛은 있겠다. 핫도그에다가 저렇게 베이컨을, 지방 덩어리.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왜 저쪽은 그냥 기념품샵이고, 이쪽부터는 크게 별 볼 일은 없어요. 이쪽 그 지나온 길에 호스텔 하나 있고, 옛날 거기서 묵었었는데 진짜 열악한 호스텔. 진짜 어릴 때 못 모르고 20몇 년 전에 묵었었죠. 아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사람 같다. 맨 처음에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이야, 이게 진짜 꼬마 자동차인가? 제니 코스는 아니야. 텔레폰 북 캐링 제니 코스.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때 좀 냉소적으로 얘기한다고 제니 코스는 닮았다고 말투가 그랬었는데, 링고스타고. 신드로퍼의 음악 나오면서 마릴린 먼로도 페인티드 온 로즈를 때, 당연히 존 레논도 있을 테고. 대략 이제 여기까지 할리우드 거리를, 메인 스트리트를 리뷰를 해봅니다. 오늘은 밤이고 날씨도 춥고, 그리고 예전만은 활기차지를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밤에, 금요일날 밤도 아니지, 저녁 6시에, 7시 온 거면은 충분히 3개에 12.99달러에 1개 5달러고 사입을만 하네. 아, 이런 거나 사입고 다니는 거지 뭐. 와플, 치즈, 브레드 뭘 저런. 아, 10원빵 얘기하는 거구나. 베리 데리셔스. 선생님 건승하십시오. 넌 뭐 하는 거야?
자, 여기는 이제 별로 벚꽃 없어요. 쭉 이렇게 상점가들이 형성이 되고, 네, 끝없는 상점가들이 형성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기념품샵 있고 펍 있고 뭐 이런 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도 되게 안전한 곳이죠. 이렇게 서너 번화한 거리니까 뭐가 6개 $9.99달러야 아 번호판 저것도 사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 그거 아시죠? 미국은 50개 주 주별로 번호판이 다 달라요. 되게 이쁘게 해요. 되게 예, 그 번호판 모으는 사람들의 취미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뉴저지 그리고 뉴욕 그리고 펜실베니아 텍사스 오리곤 그리고 뭐 켄터키 뭐 다 해보자. 캘리포니아는 아, 그러니까 각 주별로도 두 가지 있어요. 막 캘리포니아도 비버리 힐스라고 저렇게 나온 것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나온 것도 있고,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막 도시별로도 나오고, 주 그러니까 작은 주 인구가 별로 없는 주는 한 가지로 통일하고, 많은 캘리포니아처럼 많은 도시의 특성이 개성이 다양한 데는 되게 많아요. 이거 맨 밑에 보면 네브라스카 같은 데는, 루이지아나나 그런 데는 뭐 그냥 한 가지로 보통 되는데. 캘리포니아가 옛날에 그 오렌지 것도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 거 골든 게이트 더 골든 스테이트야. 그랬죠. 예. 원래는 역사가 그랬죠. 텍사스도 있고 오리곤이 이게 이쁘다. 예쁜 번호판 많아요. 어 쏘리 그러니까 이게 6개 그거 다 한구나. 가방 공간만 있으면 사가지고 집에다 전시해 놓고 싶다. 결국 안 산다는 얘기네. 기네 오늘의 곧 기네스북 뷰. 사실은 그 밤이 더 화려하죠. 기왕차라는 네온 사인이 있으니까 낮보다는. 근데 밤에는 이걸 못 본다는 거. 워크 오브 페임 못 본다는 거. 뭐야 저렇게 까먹고 있어.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걔 강아지랑 저렇게 껴안고 있어. 시티라인 컴퓨터라고 러시아어에 여기 인근만 무료로 다니는 버스인데 그거 타고 어디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적격이네. 이렇게 생긴 버스네. Thank you. Yeah. Thank you. 이렇게 생긴 버스예요. 커미터라고. 예, 그래서 할리우드 인근으로 이렇게 출퇴근 요새 골목으로 다니는 러시아워 때만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이제 요 저거 지나면 아마 안 다닐 거예요 아마. 예, 무료고. 여정이 맞으면 이용하면 괜찮을 듯 싶네요. 제가 무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무료라는 얘기를 정보를 드리는 거지. 타겟에서 나오는 길에 보니까 99 스토어가 있네요. 시내 중심가에도 이런 게 있나? 하기야 뭐 웨스트 바운드 거기도 있었습니다.
쏘리. 저렇게 길거리에서 대놓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초행자들, 특히 여자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쏘리 한마디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가요. 어떤 한인 교민이 그러더라고요. 백인 저렇게 거지를 보고, 아 쟤네들은 뭐가 부족해서 백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인이고 백인으로 태어나서 저 길거리 거지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다 이유가 있겠죠? 나름. 아 웃긴다. 내가 뭐뭐 살 게 있었는데. 아 여기 종류가 꽤 많다. 바구니를 가져와서 사야 되겠네. 어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 매력적인 곳인데요 보니까. 이런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샐러드도 팔고 이런 거 이렇게 좋잖아요. 공산품 쪽도 괜찮고. 전에 저는 이렇게 여기서 99센트 잡으세요. 그 초콜릿 있어요. 그게 몸에 물론 해롭겠죠. 근데 그거 즐겨 사 먹었어요 어릴 때. 지금은 안 먹어. 그 샴푸도 일부러 팔았었는데 진짜 그걸로 머리 감으면 여기 샴푸 여기 팔 거라 아마 일부러 머리 다 빠질 것 같아. 센서티브 치약도 있고 콜게이트. 아. 이렇게 구경하는 게 재밌어 저는. 이렇게 센트룸이면 저거 비타민 아닌가? 그게 오불밖에 안 해? 믿을 수 있는 건가? 나는 지금 99센트 샵에서는 보통 그냥 쓰고 버리고 그냥 가치 없는 거 그런 것만 파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장난감도 뭐 이렇게 있고 저런 거 일부러 아니되고 몇 불 될 테죠. 일부러 넘어선 제품들, 어린이 망고들 뭐 이런 거. 이쪽은 재미없다. 뭐 부동액 같은데 저런 거. 카 그러니까 저런 거 저기 차에다 넣는 거. 그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차량 정비, 웬만한 정비는 다 본인들이 직접 해요. 안 그러면은 이건 뭐야? Awesome windshield washing fluid. 예. 안 그러면 사람 시키면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잔디도 본인이 깎아야 되고. 미국 사리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서 보는 환상가는 그 친구들 만나보면은 친구들도 대저택에 살거든요. 방 다섯 개, 뭐 화장실 네 개짜리 2층씩 3층씩 이런 데 사는데 그 집값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일이잖아요. 그거 관리하려면 그죠? 아파트가 최고예요. 맞죠? 옛날에 즐겨 먹었던 거 이거. 이거 진짜 즐겨 먹었는데. 이거 지금 얼마 하나? 옛날에 1불이었었는데 1불샵이니까 1불이겠죠? 키캣도 있고 옛날에. 어 이거 3.9구야 이거는? 옛날에 참 즐겨 들었던 건데 어릴 때. 에휴 그런 거 먹어도 저런 거 먹어도 끄떡없던 어릴 때가 좋네요. 지금은 건강관리 해야 되니까.
뭘로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싸까? 물도 되게 싸요. 저 큰 통이 $1.29 밖에 안 하니까. 야, 0.99에서 도저히 안 되겠나 보지. 1.99로 다 올랐어. 청량 음료가. 소다, 소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듣보잡 브랜드인데, 여기 있는 거는 세븐업도 1.99야. 저거 2리터 짜리거든요. 되게 큰 건데. 한국은 얼마 하지? 비슷하네. 한국도 세븐업 그 정도 하는데. 스무스 오퍼레이터. 소실적이 좋아하던 음악. 이거 유튜브에 잘리는데. 저작권으로 잘리는데. 이 음악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한국에도 수입되는 거 가자. 터키 가자 같은데, 이거. 터키 가자. 한국에 마트 가면 팔잖아요, 이거. 말만 99센트 샵이지. 진실은 99센트 샵의 진실은 슈퍼보다 더 비싸다는 거. 자세히 보면 슈퍼보다 더 비싸요, 이 가격들이.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바나나도 갤러리아 마켓에 42센트 하거든요, 갤런당.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49센트 하잖아. 여기는 올가닉 위주 같은데. 그 99센트 샵 바로 앞에 상당히 좀 대조가 되는 데죠, 거기랑은 상품도. 네. 시리얼 먹으려면 우유를 하나 사야 돼서 우유를 사러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매장이. 스프로트 파머스 마켓. 토마토 사가야 된다. 토마토. 어린아이들 진짜 좋아하겠다. 젤리를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그람스 해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사는 거네. 어린애들도 데리고 오면은 그냥 못 지나치겠네. 요즘은 여기 이렇게 큰 거 계산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셀프 계산대로 저렇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에이마트 보면 셀프 계산대가 더 많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셀프 계산대로 저렇게 해요. 여기는 견과류고 초콜릿도 있고. 와, 초콜릿 견과류. 와. 군것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네. 지나칠 수가 없겠네. 그리스 이즈 스쿱. 손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나? 당연히 스쿱으로 쓰지.